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년감사예배와 할례회를 열고 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와 다음세대 부흥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김종준 총회장은 교회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다며 모두 함께 다시 기도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자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영성회복 기도운동본부 장봉생, 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권순웅 본부장의 사역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소망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11일 충현교회에서 주교 부흥을 위한 전국교사 콘퍼런스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전국 직분자 금식기도회를 개최합니다.